언제부턴가 나는 말을 때리고 있다. 이 매질을 멈출 수가 없다. 누가 명령했을까? 더 세게 때려야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간다고. 말의 얼굴을, 눈을,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말의 뒤에서 나는 말을 때리는 사람이 되었지. 강성은 시인의 말을 때리는 사람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간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말을 때리는 사람. 말의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말의 뒤에서 더 세게 말을 때리는 사람. 문득 반성해보게 됩니다. 우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는 않았을까? 어느 날 시인의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말을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손은 말의 뒤를 향해 있나요?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향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백은선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싫어해요. 시작부터 멋있다. 시를 싫어할 땐 언젠가요? 네. 시를 좋아할 때, 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막 공감이 되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설에 그쵸? 대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 네. 백은선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12년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가능세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진 필름이 있고, 김준성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시집 도움받는 기분, 그리고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출간하셨어요. 시집과 산문집을 정말 한 달 사이에 출간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제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 아, 어제도 뭐 하셨죠? 인스타 라이브. 네, 문학가지성사 인스타 라이브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문학동네 유튜브 라이브가 있는데. 아, 산문집. 네, 오늘 저녁에도 또 들을 것 같은 질문인데. 네. 뭔가 다르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를 게 뭐 있어. 비슷하지. 산문 청탁이 근데 좀 많아졌어요. 아.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산문 쓰고, 시 쓰고, 강의 나가고, 아이 보고, 집안일 하고, 네. 비슷하게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루틴을 깨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도움받는 기분이란 시집과 더불어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라는 산문집 이야기도 곁들여서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도움받는 기분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시인의 말에 고정된 것은 없다.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쓰셨어요. 네. 시인의 말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떤 의미를 확정하거나 하나로 수렴되거나 단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무언가에 대해서 되게 확고한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을 좀 기피하는 편인데 그런 게 아무래도 제 인생 전반의 태도나 작품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갖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었을 때 고집이나 아집이 되고 결국에는 작품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서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고정된 네. 것은 없다. 네. 정말 이 시집이 그 뒤에 해설까지 포함해서 271페이지 정말 두꺼운 시집이에요. 그렇죠? 네. 보기 드물게. 네. 이 시집 묶으시면서는 또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난 시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매만지면서. 시집을 묶을 때는 시 쓸 때랑은 조금 다르게 차가운 머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크게 느낀다기보다는 조금 그냥 하는 거지 약간 뭔가 이 문장이 매끄러운가 뭐 틀린 부분이 없나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점검하는 네. 그러면 퇴고를 많이 하신 시는 거의 없는 편이세요? 저는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능세계 낼 때는 보통 한 편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퇴고를 했었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정도까지 많이 하지는 못해도 5~6번 정도는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시집으로 묶을 때 그만큼 퇴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표를 하실 때 또 그런... 발표를 할 때 그만큼 퇴고를 하고 시집으로 묶을 때는 쭉 읽어보면서 걸리는 게 있으면 네, 그렇구나. 다듬는 정도? 네.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만큼을 퇴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 도움받는 기분이라는 시집에 보면 두 번째 비유추의 개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 시의 중간에 보면은 시인님께서 은빛이라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막 쓰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저는 딱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그 윤술이라고 하죠. 그 물결의 그 윤술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시 안에서 쓰신 것처럼 아코디언을 확 펼치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와 언어로 그러니까 글자로 이런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구나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이
이 시에서도 그렇고 시인님의 시나 혹은 산문집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이제 형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복과 나열이라는 시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시인님에게 반복과 나열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하면서 주는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효과는 어떤 걸까?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의도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비좁게 읽힐까 봐 조금 저어되기는 하는데 제가 반복이라는 어떤 형식에 굉장히 천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반복과 나열이라는 시도 쓰고 그랬는데 무언가 이제 언어는 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면은 그 기표에서부터 기이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단 한 번에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리지만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사과라는 말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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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낯설게 보이죠. 네. 그 기이가 탈락하는 순간 기표만 남고 그 언어가 뭔가 낯설고 맞아. 두려워지는 맞아.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에 느끼는 감각이 저는 되게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조금 되게 진짜 납작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써도 말을 해도 네.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긋남 자체를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시 안에서는 애초에 무언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펼쳐 보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뭔가 긴 시를 쓰시는 이유도 그런 측면도 좀 어느 정도 부분은 있을까요? 누구나 시인 개인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시에 대한 이것만은 뭔가 이게 내 시에 어떤 공리다? 이런 어떤 이상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도 그게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의 미학을 제가 쓰려고 하는 그 미학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짐 자체를 보여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애초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걸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첫 시집 내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말이 너무 많다 혹은 뭐 아무 말 대잔치다, 즉흥시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침묵에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자동기술법이다, 뭐 즉흥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설계를 해서 쓰는 편인데 저도 태고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내가 다 보여주려고 하는 진실이 역시 전달되지 않는구나. 그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숨기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많은 말 속에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그냥 두는 거야. 제자리에.
그러면 풍경이 되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저 이 19를 읽으면서 네. 시인님의 시 작법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은 듯한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제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자리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의 제자리가 어디일까? 과연 있을까? 어디에 가도 약간 잘못 놓여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불안 같은 걸 계속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편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느낌. 그래서 근데 그 말씀도 제가 시인님의 산문을 읽어서 그런지 네. 되게 좀 낯설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산문집 인터뷰 할 때도 뭔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인생이랑 나랑 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네. 도움받는 기분을 쓰신 네. 시인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도움받는 기분이라는 이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같은 동명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죠. 네, 맞아요. 네. 도움받는 기분이란 시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시는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학교 폭력? 의 이야기를 시로 쓴 건데 사실은 그것을 표제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면이 있었어요. 제목은 되게 시집 제목으로 괜찮은데 아무래도 산문집을 읽거나 뭐 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본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시를 읽으면 제가 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제 경험을 넣어서 쓴다고 해도 시의 화자랑 저랑 동일하거나 제 경험을 쓰는 게 시라는 장르의 미학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 뭔가 왕따 얘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시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자장 같은 것이 되게 해쳐질까 봐 훼손될까 봐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망설였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게 좋다. 좋아요. 네, 제목으로. 제목으로. 그럼 혹시 시인님께서 생각하신 다른 제목이 있으셨어요? 저는 퀸의 여름. 아, 저 그 시 너무 좋았어요. 네, 퀸의 여름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고를 넘기고 나서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시집이 나왔는데 그 1년 사이에 그런 여름 혹은 계절성을 띠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안희연 시인 시집도 그렇고 임승유 시인 시집도 그렇고 뭐 더 많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좀 꺼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전 시집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진 필름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잖아요. 네, 정말로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제목을. 외우기가 힘들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딱 가능 세계 이런 것처럼 제목을 좀 단순하고 짧게 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퀸의 여름. 맞다. 근데 도움받는 기분도 나쁘지 않다, 좋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움받는 기분이란 제목이 이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되게 좋아요.
저는 좋은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아이러니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 이면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좋은 걸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퀸의 여름도 시가 너무 좋았고 전 아틀라스도 너무 좋았고 좋았던 게 굉장히 많아요. 영이 들어가는 시들도 에이. 너무 좋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숫자나 단어, 언어로 보여준 어떤 시각적 효과들을 이제 제가 느낄 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서는 청자를 상상하게 되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의 시, 희시, 해피엔드, 소명에게 같은 시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보내는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런 시 쓰실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 네 편의 시에 청자가 제 마음속에 상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시의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서 언니의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들이 많아요. 시인들 중에 그 언니들한테 뭔가 빚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분들의 시에서 되게 힘을 많이 얻고 함께 시를 써나가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친하기도 하지만 만나서 시 얘기를 자주 하거나 그렇진 않아도 그 땡땡 언니 언니들 여기서 사실 언니의 시간이라 언니들의 시인데 언니들 시를 읽으면 혼자서 울 때도 있고 막 되게 내밀하게 깊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맨살로 닿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를 쓰지?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네, 표현하고 싶었고 맞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소명에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시집 나왔을 때 낭독회를 할 때 백소명이라는 여고생분이 오셔서 저한테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편지를 읽었는데 시에 대한 질문?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말미에 메일 주소가 있었는데 제가 답장을 해야지 하면서 뭔가 생활에 치이고 이혼하고 뭔가 자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답장을 못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이제 와서 답장을 보내기도 되게 애매해진? 약간.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 시집을 읽는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소명님한테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소명씨에게? 소명님에게? 왜냐면 저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편지에 대한 부채감? 뭔가 답장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같은 게 계속 있어서 편지를 책상 위에 몇 년 동안 올려놨었거든요. 그 컴퓨터 앞에. 그래서 언젠가 내가 뭔가 내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쓴 시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대학생이실 것 같은데 다음에 낭독회 하게 되면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소명에게라는 시에 보면 정말 그런 사연이 또 짧게 나와요. 네, 맞아요.
소명아, 네가 낭독회에 와서 편지를 준 순간부터 책상에 그걸 올려놓고 종종 펼쳐보며 내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눈부신 것들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네.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산문집 얘기를 또 짧게 해볼까 하는데 네. 산문집에 전 정말 너무 좋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걸 재밌게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읽으면서 웃은 적도 되게 많고 네. 그렇게 읽었는데 그 산문집 15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시쓰기를 운이나 영감에 맡기지 않는다. 밀어붙이고 언어를 매만지고 사유를 확장시키고 좁게 뚫고 가는 힘은 취한 몸에서 나오지 않기에 뭐 이런 문장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제 산문을 연재했던 거니까 그 리뷰들을 네. 읽었을 때 그 글인데 그 리뷰들 중에서 최고 좋았던 건 내 글을 읽고 뭔가 쓰고 싶어져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혹은 글을 쓰게 되었다는 리뷰들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어쨌든 시인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시쓰기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네. 학창시절에 10대 때 네.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소설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맞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산문집에 작가님에게 시 쓰기란 어떤 걸까? 소설가는 어떤 게 다른 걸까? 이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술을 먹으면 시가 더 잘 써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다 개인차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술을 약간 보상으로 해서 아, 오늘 초고를 쓴다면 넌 맥주 한 캔을 마셔도 돼. 나도 그런데. 그리고 일단 취하면 생각도 느슨해지고 몸도 이렇게 눕고 싶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엄정한 어떤 시선 같은 걸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는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때 막 세계 문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으셨다고 하셨고 네. 산문집에서 네. 소설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감각이란 어떤 걸까요? 나는 작가가 될 거지만 소설가가 될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차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언어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그 시기에 제가 저를 되게 잘 파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이렇게 통합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통합적이고 기승전결이 있고 하나의 세계를 조금 더 시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분명하게 그려내 소설가님 앞에서 이런 말을 그려내고 인과 같은 것이 좀 더 뚜렷한 그런 부분이 소설의 시보다 조금 더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글을 쓰고 싶진 않았다. 제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게 인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물이 악인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혹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악인이 되는지를 보고 이해하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가끔은 너무 갑갑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치. 아무 이유 없이도 악인이 될 수 있고
그냥 저는 아무 이유 없이도 선할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고 저도 항상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설이 좀 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자 나를 앞세우는데 소설에는 여러 인물들을 창조해내고 그 인물들을 따라가고 만들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내가 이해한 바를 내가 뭔가 잘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전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럴 능력이 네. 없으신 게 아니고 전 되게 공감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인과에 의해서 불행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불행이나 불운이나 네. 그리고 어떤 행운들 이런 거는 인과를 설명을 하려면 하겠는데 아닌 것 같은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 거지.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언어나 단어처럼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을 해요. 저도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되고 남은 표현되지 않은 어떤 영역 있잖아요. 잉여의 영역? 잔존하는 어떤 그 부분? 맞아.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시적이라고 생각해서 맞아. 그 부분을 쓸 수 없다면 그 주변에 대해서 무수하게 쓰면 소거법으로 그 부분을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 길어지기도 하고 파편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저도 수업하면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말 자주 하는데 그냥 썼어 약간 이런 이유 없어 맞아 인과도 없고 그런 거 싫어 막 약간 아 여러분 그 백은선 시인의 도움받는 기분이라는 시집과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라는 에세이 산문집을 같이 보시면 시인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주변의 것을 쓰면서 소거해가는 방법들, 파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네. 같이 읽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만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시를 낭독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 낭독해 주실 건가요? 시집의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중심을 향해 다가가기, 세계 방식으로 도피하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을 향해 다가가기, 세계 방식으로 도피하기. 용은 어디 있을까? 주연아, 우리는 방에 앉아 이야기하지. 바닥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내가 생각한 용은 정룡이고 내가 생각한 용은 청룡이었는데 책장 사이를 뒤적이다가 우리는 5만 원을 발견하고 같이 기뻐했다. 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주연아, 주연아, 우리 오늘 밤 밖에 나가서 밤을 같이 볼까? 2만 5천 원 거리만큼 택시를 타고 나갔다가 2만 5천 원으로 돌아오면 어떨까? 그렇게 어둠과 어둠의 사이 흔들리는 불빛을 구경하며 거리를 쏟아낼까? 멀어지는 방식은
늘 우리의 중심에 있었고 하얀 벽, 하얀 문, 하얀 책장 그 안에는 하얀 페이지들 가득 검은 글자들 그런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바닥에 쌓여 있는 책 한 구석으로 밀며 바닥에 앉아 뜨거운 바닥에 앉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밤에 대해 이야기하겠지. 용에게는 몇 개의 갈비뼈가 있을까? 건반을 집듯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며 왜 어떤 순간은 차가운 물질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을까? 하얀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창백한 빛을 보며 나아지는 중심을 골몰하며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쏟아지는 것을 보면 쉽게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그곳에도 어둠은 동일하게 찾아오겠지만 나무는 나무의 형태로 파도는 파도의 형태로 인간은 인간의 형태로 자라나겠지만 주연아 너는 늘 반반이라고 했고 나는 늘 그 말에 웃었지만 나는 내 방에 앉아 내 방에 함께 있던 너를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 혼자 남아 모니터를 마주보는 나의 밤을 생각해. 어떤 아픔에는 중심이 없어서 증상은 깊어지지 않은 채로 상상만으로 증폭되고 용은 어디 있을까? 송도에 갔던 밤 고층 빌딩의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봤지? 그걸 설계한 사람은 중국인이라서 용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고 너는 이야기해 주었다. 거기를 오가는 긴 몸의 투명을 바람에 사이사이를 헤엄치며 너는 예쁜 것을 생각했다.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감사합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짧고 네, 비유추의 개나 반복과 나열이나 비천의 형식 같은 것을 읽고 싶지만 그거를 읽겠다고 하면 반려하실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최대한 짧은 것들 중에 오늘 읽고 싶은 걸 골랐고요. 제 시집에 실린 시 중에서 나름 제 생각에 제일 따뜻한 시라고 생각이 돼서 맞아요. 예. 저는 픽션 다이어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그 질문도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고 싶은 순서대로 읽으세요. 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시에. 근데 시인님도 과연 쓰고 싶은 순서대로 쓰셨을까?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방금 시인님께서 낭독해 주신 중심을 향해 다가가기 세계 방식으로 도피하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읽으시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실 수 있습니다. 백운선 시인님의 산문과 시집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산문집 사진을 찍어준 송주연에게 의 이름을 따서 주연아 이렇게 아 사진을 거기 제일 날개에 빨간 원피스 입은 아 사진. 프로필 사진을 네. 아 그렇구나 네 어, 사진도 좋아요 고마워 주연아 고맙습니다 주연 씨 자 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것도 어제. 근데 아 어저께 들은 질문이에요. 아 어제 네 듣고 대답됐죠.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되게 텐션이 엄청 높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 그걸 기대하고 나중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 왜 저렇게 텐션이 낮지? 아. 왜 갑자기 엄근지 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오늘은 전에도 문장의 소리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걸 들으셨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조금 텐션을 낮춰서 네 작가인 것처럼 작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거는 요즘 좋아하는 거 왜요 말씀하시기가 주저되세요? 아 요즘 정말 좋게 읽은 책이 있는데 데보라 리비의 살림비용을 읽고 엄청 좋았고요. 에세이 3부작인데 두 번째 책이에요. 첫 권인 알고 싶지 않은 것들. 네, 아. 그것도 정말 좋은데 살림비용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요즘 보는 드라마는 없으세요? 드라마는 최근에 넷플릭스에 괴물이 올라와서 봤는데 완전 정말 그 신하균 배우 나오는 거죠? 네. 신하균이랑 여진구 나오는 건데 한국 드라마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정말 멋진 드라마다. 최고된다. 약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음악은 예전에는 나오는 음악들을 따라서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낳은 뒤에는 좀 갱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거 듣고 예전에 좋아했던 거 듣고 거의 그런 시기라서 근데 요즘에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클래식 바흐를 많이 듣고 네. 네. 그러면 시인님은 일단 살림비용이라는 책을 좋게 읽으셨고 괴물이란 드라마를 보며 K-드라마의 미래를 예측하셨으며 바흐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네. 아쉬워요. 그렇죠. 저도 드리지 못한 질문이 많아서 너무 아쉬운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해주세요. 건네고 싶으신 말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맞아요, 여러분. 백은선 작가님 산문집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합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요. 이 산문집 정말 적극 추천해요. 저 도움받는 기분 시집도 그렇고.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네, 오늘 제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구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선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오 괜찮아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김기창 작가님입니다. 2014년 장편소설 모나코로 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하셨고요. 장편소설 방콕, 단편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등을 내셨습니다. 김기창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기창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간 출간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세요? 어떠세요? 아, 책 나오고 나서 네. 조금 서면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쁘기는 하네요. 네. 최대한 좀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바람직한 출간 이후를 네. 보내신 것 같은데 김기창 네. 작가님은 저희 작수치에도 나와주셨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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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도 산책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요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책 나오고 나서 더 못한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좀 바쁜 거 지나가면 네. 다시 좀 걷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초여름, 여름이 되면 또 네. 작가님의 산책이 왕성해지기를 네,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광고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단편집 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네. 이게 이제 기후변화나 네. 혹은 또 기후위기 네. 이게 인류를 포함한 지금 생명체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현재 그리고 근미래 그리고 소설도 그 배경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발리나 뭐 북극 뭐 LA 베니스 비치 이런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총 10개의 단편소설로 묶어낸 책입니다. 네. 네. 되게 시의적절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네, 그렇죠. 네. 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기도 하고 아, 네. 또 뭐 4월 20일에 그 세계 전 세계 40여 국 정상이 모여서 기후 정상 회의도 했었죠. 그래서 뭐 딱 그걸 노리고 낸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네요. 네. 홍보하는 입장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3분을 드릴게요. 3분 후에 네. 마이크가 꺼질 거예요. 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를 소재로 엮어낸 10개의 단편을 묶은 단편집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과 같이 같은 어떤 표제작은 없습니다. 대신 이 제목 자체가 소설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에서 제목을 차용한 것인데요.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콜레라는 역병이 인류 삶을 위협하던 시기에 펼쳐진 어떤 낭만적 사랑 이야기라면 저는 그 콜레라 대신 기후변화라는
어떤 전 지구적 위협 속에서 펼쳐지는 그 다양한 군상 혹은 뭐 사회적 모습 이런 모습을 변형해가지고 연결성을 가진 10개의 단편에 실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콜레라 시대의 사랑 같이 좀 뛰어난 작품이랑 비교를 해서 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제목 자체가 좀 잘 지어진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서 뭐 사랑 제목에서 사랑을 강조하긴 했지만 예, 두근두근하거나 좀 말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그 기후 변화하고 불평등 이런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남녀간의 사랑 혹은 연인간의 사랑 그리고 뭐 자식과의 사랑 그 동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넓게는 인류의 등등을 다루고자 했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랑 이야기만 해도 뭐 충분히 좋은 소재이고 소설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기후변화에 제가 주목을 한 이유가 기후변화는 재난인데 인재에 가까운 재난이고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아니다. 뭐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그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의 빙하가 실제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빙하는 뭐 얼음이 뭉쳐진 것이긴 하지만 실제 북극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이 사라지는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실제 국토가 사라지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을 좀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 소설의 세 편의 단편은 일단 그런 시기를 막지 못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한 동시티를 세운 아이고 네 이제 막 작품 얘기를 해주실 참이었는데 저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기창 작가님의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이번 소설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소설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 소설을 포함한 우리 문학이 가진 가장 큰 숙명이자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r.kr입니다. 문장 골뱅이 aru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0,000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서온감의 2부가 찾아왔습니다. 1부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현우 시인님의 사연으로 만든 신곡의 클라이막스 후렴부와 전곡 감상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현우 시인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응감의 1부 나간 다음에 어떠셨어요? 2절을 좀 더 빨리 듣고 싶다. 약간 나도. 이런 평들이 있었고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다. 맞아. 약간,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2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전에 혹시 일부를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네. 정현우 시인님의 사연을 요약해 드릴게요.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시인이자 현재 방송작가로 싱어송라이터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첫 시집을 내시고 난 뒤에 조금 시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골몰하고 계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정현우 시인 본인처럼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를 안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발표하실 곡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나누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듣기 전에 노래 창작의 모티브가 된 작품을 직접 정현우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정현우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수면하는 밤. 깨진 거울은 나무가 되고 잠들이 무너지는 밤. 조등이 내게 걸어오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밤과 잠을 그리며 새들은 나와 나란해집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 따위 겁이 나지 않느냐고. 돌아와야 하는 거실은 불이 켜지는데 창밖 영혼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금음은 나의 이마를 씻깁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별자리로 떠돌다 목을 맨 유성으로 떨어집니다. 서걱서걱 눈발 소리를 견디려 밤새 길을 기울여도 무너진 것들만 있어 이파리들이 눈송이를 비비는 밤길. 양손으로 두기를 막고 서서 몇 개의 잎사귀가 남았는지를 나를 더듬어 확인합니다. 당신의 잠은 무엇이냐고, 다시 꿈을 꾸어도 되느냐고, 사륵사륵 눈 결정이 서린 나무가 입술을 글썽이던 3일이 이내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도 정말 좋네요. 이 작품을 고르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항상 이 시집의 어떤 관통하는 키워드가 소멸, 어떤 죽음,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 곡을 쓰면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작으로 썼던 시가 또 같이 떠올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작품을 우리가 또 결국엔 또 죽게 되고, 또 소멸하게 되고, 그 소멸이 삶의 끝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 삶의 끝에서 다시 재해가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마음들로 썼던 시였던 것 같아요. 네. 소멸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멸. 죽었다는 말보다 소멸했다는 단어가 더 좋네요. 소멸, 완전한 없어짐일까요, 소멸이? 그냥 나는 영에 가까워지지만 영이 되지 않는 그 상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소멸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감상을. 소멸이라는 단어에 또 집중하게 되네요. 소멸하는 밤이라는 이 시, 이제 상실과 슬픔이 느껴지는데, 너무나 많은 나는 다시 잠이 듭니다. 이 대목도 참 좋고, 이 작품, 이 시를 쓰시게 된 계기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할머니가 되게 굉장히 친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앰뷸런스 운전병이었는데,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해된 신체들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트라우마였고, 그래서 뭔가 사는 게 뭐지? 어떤 죽음은 뭐지? 약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살갗으로 와닿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문학이 아니었나, 그것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이야기와 그 시인님의 시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현우 시인님의 사연이 시인님의 음악 세계에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도입부를 들었죠. 오늘은 노래의 핵심인 클라이막스를 포함한 노래 전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정현우의 신곡 뮤직 큐.
나무가 되고 달빛이 숨죽이는 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가득히 잊혀지는 밤 왜 그리 별들은 빛나고 들었던 1절만 들었을 때는 또 몰랐던 또 다른 매력의 후렴구가 또 더해져가지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들으면서 자 울고 싶은 사람 울어 라고 딱 내가 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곡의 후렴구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이제 배꼽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근데 앞에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근데 그 배꼽 흔들리는 것들을 이렇게 다 펼치고 초월해서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약간 그런 격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약간 고음 위주로 터뜨리면서 어떤 그런 걸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2절에서는. 맞아요. 그 단어가 딱 맞는 격정적인 마음. 네, 네. 울 수밖에 없어. 울고 싶어졌어요. 눈물이 살짝 붙는 것 같아요.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원작 시에서는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면 노래가 되면서는 가사에 뭔가 어떤 그런 수용, 상실에 대한 수용과 초월의 느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 한동안 꿈에서 제가 죽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하얀 눈길이었고 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뒤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들을 떠나보낼수록 어떤 제 생에서 속죄를 짓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지 못하는 것이 또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계속 붙들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서 약간 내가 어떤 죄를 약간 그런 약간 죄의식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나는 잘 살아 있는데 그래서 저 멀리 또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또 붙들고 있어서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슬프다. 네. 근데 슬픈데 위로가 돼요. 그럼 현우 시인님의 네. 그 노래도 그랬던 것 같아. 슬픈데 위로가 돼. 사실 슬픈 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참 많죠. 네. 이 곡을 들으면 가장 좋을 시간대 네. 추천해 주신다면? 감성에 젖어서 울 수 있는 새벽 1시, 2시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못 울잖아요. 네. 그 숨 죽여서 울어요. 소매에 가리고. 아, 그럴듯한데. 통곡하고 싶은 네. 마음이 부끄러워졌어. 끄끄거리면서 울어야 돼. 통곡이 아니라 끄끄거리면서. 그렇죠. 맞아. 네. 되게 납득이 되네요. 네. 정윤 시인님께서 아주 좋은 곡을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탄생한 곡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제보자와 작업자이자 가수인 본인의 입장에서 내놓는 다섯 자 평 가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점수를 바라면 되나요? 점수와 다섯 자. 점수는 90. 6점. 96점. 네. 다섯 자는? 저는 후회 없는 밤. 좋네요. 네. 딱 점을 찍어주시네. 96점과 후회 없는 밤. 네. 이러고 해주셨습니다. 문서 응감에 2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또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보다 더 멋진 시인과 함께 멋진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항과 인상 깊은 신곡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만간 찾아올 문소 응감의 주자는 바로 강백수 시인입니다. 강백수 시인과 함께 작업할 작가는 누구일지 또 어떤 노래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